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로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 앞에 보이는 요 친구. 예,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 아트라 믹스타를, 요거를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 사면서 얘를 안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조립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기까진 샀어. 거기, 후델리아까진 샀는데, 아트란 산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립 방법은 똑같으니까. 오, 야, 테두리만으로 이뻐. 뭐지? 테두리만으로 이뻐. 오, 괜찮다. 아트라 이쁜데? 뒤집어 보면 안 되겠죠? 아니, 나 뒤집어 볼래.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어. 아, 약간 살짝은 부담스러운.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 이런 것도 모아보면 상당히 이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한번 모아본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게이트도 제거하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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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이게, 전부터 이거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단순한데 모으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모으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막 이제 미카스키랑 올가 이런 거살 때는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모으다 보니 이뻐 보여서 이게 되게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따라 이게 왜 이럴까요? 아트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랄까 이 철혈의 오퍼스 시리즈 내에서 하루의 환생이다. 하루가 아트라로 환생했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 보면서 막 웃었거든요. 근데 어라? 근데 볼수록 약간 정감이 가는 캐릭터긴 해요. 주인공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캐릭터성을 잘 부여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어중간한 그 주인공의 뭐랄까 생활 이게 뒷바라지 해주는 그러면서 이번에 철혈의 오퍼스 2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그 가사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던데 철화단에서 그런 점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어떻게 좀 귀엽기도 하고 요새는 좀 그래 보입니다. 얘가 먼저죠. 얘가 먼저고. 이 뒤에다가 이 클리어 파츠를 끼우는 걸로. 오! 봐봐요. 이뻐. 이 테두리만으로 산 것보다 이뻐요. 샤란. 이 뭐랄까 아트라만의 귀여움이 살짝 드러나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선 좀 이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귀엽고 이쁘긴 한데 나쁘지도 않고 이거 참. 오케이 됐구연. 짠 짜란 완성.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걸 빼서요 자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끼워서 뒤쪽에 끼워서 이렇게 세워서 전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스탠드로 해서 짜란. 어우 귀엽다. 괜찮네 아트라도. 잠깐만요. 이게 내가 이쪽에다가 후미나라 놨는데 후미나도 꽤 이뻤거든. 짜란. 둘이 어유 이렇게 모으니까 좋은데? 생각보다 괜찮은 듯. 어허 좋아 좋아 좋아. 헤헤헤헤. 뭐가 좋은 걸까 나는. 애초에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도 굉장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죠? 일러스트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챙겨주는구나. 캐릭터들을 많이 챙겨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좋은 것 같아. 간단하게. 조립도 쉽고. 아, 얘는 약간 테두리, 아, 배경이 조금 이렇게 각진 그런 거라면 얘는 좀그 트라이 파이터즈 특유의 그 모양이었네. 아, 배경도 모양이 다 다르구나. 아, 근데 아트라가 훨씬 귀엽긴 하다.
후미나도 후미나는 이쁜 거고 아트랑 귀엽고 이게 별 생각 없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군요. 이것도 그냥 다 모아서 이게 벽면을 한 벽면을 촥 이렇게 채워 놓으면은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귀엽겠네.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아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가격대가 이게 5,000원인가 할 거예요. 500엔이니까 5,000엔 내지 6,000원 할 건데 근데 솔직히 좀 약간 부담되기는 해요. 그냥 어? 파네? 하고 착 하고 집을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5,000원이면 SD가 다른 것도 SD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하 약간의 부담이 있긴 하네요. 없진 않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트라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발바토스 간단하게 아주 깔짝 부분 도색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재료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